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님은 오늘까지 쉬세요. 예. 그래서 5월 5일 지나고 5월 6일부터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말씀도 하시네요. 이 버핏 회사 한 주 사주고 싶어요. 예,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 주당. 그런데 이게 A주, B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주 이거 받으면 진짜 부자죠. 근데 요즘에 워렌 버핏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퍼질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항공주 샀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이건 좀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금융 투자를 통해서 많이 번 대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발 빚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시장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 상황에서 현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많이 고민이 되죠. 자,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정리해보고요.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연구원님 보면 꼭 전 유가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오늘도 떨어져요. 크루드 오일은요 7.7%. 여기는 아직도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정리 좀 해보죠. 오늘 네. 시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관련 우려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두고 좀 각국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졌던 가운데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소 좀 음모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었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양국의 좀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고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이에 대한 대처로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하는 등 사실상 보복성 조치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다시금 양국의 무역 분쟁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우려로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2에서 한 3%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런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도 이제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종이목재 업종을 좀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보험 그리고 철강금속 금융업 등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금일 개인이 좀 강하게 순매수세에 나서는 반면 기관과 이제 외국인은 좀 강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금융업, 화학업종을 좀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대항하는 개인 투자자.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개인들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하락세도 좀 제한적이고, 좀 상당히 좀 강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이런 거 수급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시장은 좀 우려를 더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금일 달러원 환율이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높아진 만큼 사실상 한 10원대를 넘어서는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로 상승 출발한 이후 좀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달러원 환율은 재차 이제 1229원 선으로 좀 올라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 회피 성향도 높아져 있고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어서 금일 달러원 환율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의 이 같은 흐름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발언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GDP 성장률이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둘 다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한동안 좀 잠잠했던 미중 갈등을 좀 불러 일으키면서 사실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들을 촉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이러한 이슈들이 좀 터지면서 아무래도 좀 오늘 이렇게 부진한 네.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 동향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4월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예견은 했지만 일단 데이터가 나왔네요. 예. 네. 일단 4월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4% 정도 줄어들면서 일단 전월에 비해서 감소폭이 좀 확대가 되었고요. 시장 예상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일단 일평균 수출액 역시 좀 16.8억 달러 수준으로 좀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17%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4월 수출이 좀 부진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아무래도 3월 중순 이후 이제 발표가 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이제 이동 제한과 생산 중단에서 좀 기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좀 적었고 아무래도 4월이 이제 연중 최고 실적을 좀 작년에 이제 연중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점들이 좀 역기저 효과 등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제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역별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뭐 주요국 실적 같은 경우는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EU 수출이 각각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3.5% 그리고 12.8%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월 플러스 증가했던 반면 이제 네. 그 이번 달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에 미국과 EU가 셧다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특히 미국이 이러면서 미국 그리고 네. 유럽도 사실상 네. 생산 중단이나 아니면 이동 제한 등이 좀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좀 수출이 부진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서 수입이 좀 제한이 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어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좀 17.9% 줄어들면서 3월에서 좀 감소폭이 좀 다시 확대가 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을 좀 기준으로 본다라면 4.6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3월보다 소폭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도 조금 살펴볼게요.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화학 제품 막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반도체.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진단 기타 관련된 의료 쪽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주요 수출 품목부터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재택근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컴퓨터 수출이 사실상 93%로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났고요. 네.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컴퓨터와 바이오헬스 업종을 좀 제외한 전 업종들이 좀 마이너 성장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헬스 업종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한 29% 좀 늘어났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선박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높았던 기저로 좀 큰 폭 감소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좀 아무래도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이 좀 부진을 했고요. 철강 업종도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좀 부진했던 만큼 이제 주요 업종의 수출이 사실상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출 부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나 이제 온라인 교육, 뭐 전자생거래 등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 수요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3월 대비 좀 3월에 이어서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는 흐름을 좀 다른 품목 대비 좀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갔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품목별로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았고 제가 고정거래 가격 반도체도 좀 살펴봤는데 PC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PC와 관련된 서버 디램과 관련된 부분은 좀 늘었고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고정가격 모바일 쪽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4월 수출 동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본 그 상황에서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
주의 흐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장중한테 플러스도 계속 좀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지없이 좀 장중 마감 무렵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2% 이상의 약세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경우도 4%에서 3%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더존비존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세무 관련과 관련, 회계 관련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의 힘이 여전히 좀 강하다는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요. 비대면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쇼핑과 관련된 부분 쿠팡보다 오히려 네이버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의 힘이 상당히 장 마감까지도 많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몰리죠. 오늘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장 마감 이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5월 5일 쉬고요. 과연 5월 6일의 전략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